현전환. 왼쪽 측면 짧게 내줍니다. 황채훈 오른발로 이번에 오른쪽. 어 좋아요. 진입 있어요. 반대쪽. 골! 자 우선 마지막에 판정에 관한 부분. 네, 네. 득점 인정이네요. 그렇죠. 이번에는 김현중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. 네.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오던 동료에게 또 연결해주면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시청. 확실히 전반전에 수비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했다면은 후반전에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김동섭 선수가 우선 넘어져 있었는데. 네. 자 고통을 호소는 했지만 이 득점에 대한 부분. 또 큰 힘이 되겠죠. 그렇죠. 확실히 이 장면부터 보시고요. 아, 여기서 네. 너무나 좋았어요. 터치가 너무나도 네, 완벽했고요. 여기서 한 번에 상대를 제쳐내는 그런 움직임. 굉장히 사실 이 장면은 김현중 선수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이었는데 네. 물론 이제 김동섭 선수도 좋은 공간을 향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득점을 이영찬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벽의 네. 위치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. 높게 띄웠습니다. 뒤쪽 이 골! 동점이 나옵니다. 스코어는 1-1입니다. 그렇죠. 김유성 선수의 헤더가 이번에 두 번째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. 자, 지금은 김유성이 결국에는 득점을 올려주면서 FC 목포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후반으로 가도 FC 목포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공격력까지 계속해서 발휘가 된다는 점이죠. 그렇죠. 굉장히 지금 또 김유성 선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승규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. 네. 골문을 비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드려내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. 이 상황에서 김유성 선수의 머리에 맞는다면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. 자, 김유성 선수 환하게 미소를 보이면서 벤치와 기쁨을 나눠 놓습니다.